사람들을 도우며 살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시다니. 아우, 너무 슬프다. 나도 톤주 주민들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지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맞아. 내가 톤주 주민이었다면 맨날 울었을 것 같아. 나도 인사도 못하고 헤어졌으니 얼마나 슬프고 그리울 거야. 마지막 인사라도 할 수 있었더라면. 그러게. 시간을 되돌려 이태석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톤주로 모시고 갈 텐데. 톤주로? 그럼 톤주 주민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잖아. 좋은 생각이다. 그래?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 이태석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로 돌아간다면.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이야기 숲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 이태석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로 간다면. 시간아, 거꾸로 가라. 얍! 시간을 되돌려 이태석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로 간다면 난 신부님을 모시고 톤주로 갈 거야. 톤주 주민들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예쁜 천으로 장식도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써놓을 거야. 이태석 신부님과 이별 파티? 마지막 인사는 슬픈 것보단 행복하면 좋겠거든. 이태석 신부님이 함께하던 브라스 밴드가 음악을 연주하고 마을 주민들은 춤을 추며 즐기는 거지. 그동안 이태석 신부님과 보냈던 좋은 날들을 생각하면서 말이야. 우와, 너무 멋진 이별 파티가 되겠는데. 나 지금 감동할라 그래. 아직 감동은 일러. 다음 순서가 남았거든. 신부님이 가르친 아이들이 편지를 준비할 거야. 이태석 신부님께 함께 이별 파티를 할 수 있게 되어 기뻐요. 신부님이 계셔서 우리는 좋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신부님이 떠나시는 건 슬프지만 신부님이 가르쳐준 많은 것들은 톤주에 남을 거예요.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떡해. 너무 감동이야. 그치. 이태석 신부님도 감동해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 고마워요. 못 보고 떠날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기뻐요. 여러분들과 지금은 이별하지만 우리 먼 훗날 하늘에서 만나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별 파티를 마친 신부님은 눈을 감으시겠지. 신부님! 모두 함께 이태석 신부님을 보내드릴 거야. 신부님, 안녕히 가세요. 신부님과 함께한 모든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마 이태석 신부님은 하늘에서 톤주 주민들을 보며 웃고 있지 않을까? 우와! 너무너무 감동적이다.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나도.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톤주 주민들과 만났다면
또또리 생각처럼 아름답게 헤어졌을 것 같아. 그치 그치. 아, 있잖아 얘들아. 어? 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며 이태석 신부님처럼 살고 싶어졌어. 정말? 사랑을 많이 많이 나눠주면서. 나도 또또리,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다 나한테 맡기라고. 떼구리 나한테 다 맡겨. 참 나한테 맡기라니까. 아니 떼구리 나한테 맡기라고. 나한테 맡기라니까. 아이 뭐야. 아이 그러다 돕기는커녕 서로 싸우겠는데. 그럼 안 되지. 맞아 그러면 안 되지. 좋아, 그럼 또또리가 날 좀 도와줘. 아니야, 떼구리가 날 도와줘. 또또리부터. 떼구리가 날 도와줘. 떼구리가 날 도와줘 되잖아. 이러다 오늘 안에 안 끝나겠어. 그런가. 이 친구들 이야기 재미있었어? 친구들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그럼 어떤 도움을 주고 싶어? 친구들의 생각을 홈페이지에 올려줄래? 가지고 싶다면 딩동댕 유치원을 함께 보고 싶은 친구들을 우리 또또리 숲 요정들에게 소개시켜줘. SNS에 글을 올려주면 두 친구 모두에게 이 귀여운 열쇠고리를 선물해줄게. 친구들을 많이 소개시켜줘. 호호 웃으면서 따구리처럼 멋진 하루.